다음 4강전 배치는 아빠키니가 카누님의 경기입니다. 자, 현재 뭐 전적도 인증하고 있는데 너무나 뭐 다 아는 전적이지 않습니까? 뭐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97%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94%는 일단 결승 올라갔어요.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진짜. 그러나 데뷔맨은 흠집내지 못했지만 카누라면 가능합니다. 카누님이 아빠키님 상대로 준우승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도 한 경기 따라갔었어요. 한 경기 카누님이 이겼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카누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누님이 최근에 아직 저는 2연속 결승 갔을 때 그 포스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서. 예전에 이벤트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킹 아주루 안 했어요. 아주루 대 카누에서 그 정도로 정말 잘했던 유저기 때문에 진짜 그런 진짜 실력은 어디 안 갑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카누가 한번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래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상대들을. 아빠킹도 카누를, 카누는 아빠킹 상대로 지금 복수전 가야돼. 4강전에서도 인생 끝내기 가고 있어요. PS님과 아쿠아님 인생 경기 보십시오. 결승전에서만 끝을 내는게 아니에요. 카누님도 여기서 이게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아빠킹 이기면, 솔직히 아빠킹 이게 결승전에 생각해도 되죠. 왜냐 아빠킹 이기면 아쿠아님한테 미안하지만 아쿠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여기서 이기면 결승전입니다. 이게 자 아빠키니까 카누님의 경기 레디해주시면 첫번째 경기가 들어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그로 하지마. 이제 어그로 그만해. 이제 어그로 그만해. 어그로 그만하고요. 참 이제 시청자 많아지면 뭐 어그로 많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카누님이 픽이 되게 오래 걸렸네. 에게 나루토 사스케 고를 픽이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인가. 이거 너무나 저거 아닙니까. 고민도 안하고 고를만한 조합인데. 자 아빠킹을 시스야 2타치를 골랐습니다. 근데 어쩌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게 딱히 답이 나오는 선수가 아니니까 뭘 골라도 진짜 힘들거든 아파트는요. 자 와우. 자 거의 뭐 숨을 못 쉬게. 오늘 아파킹 플레이 스타일이 정말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뭔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이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급한 느낌. 굉장히 급한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이제 가만 냅두면은 상대가 정신 차리고 이러면은 본인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와 지금 뭐 카누님 체력이 한 줄 이제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카누님이 이렇게 모르겠어. 초반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중반부터는 이제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초반에 너무 압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죠. 각성? 자 합동 각성. 자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거 리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카운터. 그러나 때릴 때가 많군. 여기야 굉장히 좋은 부위야. 여기가 거시기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카누 무너집니다. 더 빨리 죽었어요. 아 여기서 거세를 당하면서.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체력 차이가 뭐 동일하다 비슷하다. 오늘 리그 재밌네 하겠어. 지금
원다운 먼저 만들어 냈습니다. 아빠킹. 뭔가 카노님이 의도한 건 알겠는데, 자 지금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본인 스타일대로 안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자 좋아요, 한번 잡았어요. 아쿠아를 생각해내 아쿠아를. 아쿠아는 해냈어요. 대박 역전을. 그렇죠, 해내야 돼. 자, 자 잡기 피해주는 아빠킹. 어우 지금 가드 클래시 안 맞았어요 카누. 그러나 가드가 깨지고만 해요. 네, 오이 막아냈고요. 잡기 피해주는 아빠킹. 자 공중으로 때려주면 아빠킹. 자 화두 맞았고요. 지금 카누 입장에서 딱 그거예요. 지금 화두니 안 보여요. 지금 시세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너무 순신이니까 저게 진짜 너무 안 보여. 위에서 쏘는 정면 화둔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카노니. 그것도 못 보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건 마무리예요. 아 아직 마무리 안 당했어요 아빠킹. 자 이건 수리검에 마무리 당하지 않을까요? 자 살아나고요 아빠킹. 먼저 때리면 이것도, 와 망했어요 카누. 와 진짜. 어 네, 아 여기서, 아 그러나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상대 인술 못 보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빠킹도. 아 그러나 너무나 지금 체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가드 클래시 피해주고요. 이런 집중력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가 유리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달려. 절박함은 집중력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절박함은 집중력이 올라가긴 하죠 대전 게임은. 그러나 항상 절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빠킹. 아 언제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정말 일정한 경기력,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 아빠킹. 아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경기를 가지고 오네요. 아, 카누님은 이번 경기는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봤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 그 합동 이런 거에 나루토와 사스케를 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각성하는, 무리하게 좀 각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방송을 위해선 좋지만 네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올 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걸 차라리 잊고 지금 카노스럽게 게임을 해서 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본인도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차라리 룰렛에 나와서 내가 못하는 캐릭터 나와도 진짜 원래 카누 스타일대로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게임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아파키니 경기 가지고 왔고요. 자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키니부터 돌립니다. 8번 자부자 아쿠. 아 이거 아쿠아님이 나왔었던 카드인데요. 자 아빠킹은 자부자 아쿠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카누님 돌려보겠습니다. 자 카누님 24번 나왔어요. 내지대 지라이 하필이면 고인의 조합. 예 하지만 약한 캐릭터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내지야 지라이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두번째 경기 가죠. 근데 사실 내지야 지라이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죽였냐는 거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애니에서라도 못 이룬 꿈은 여기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아빠킹과 카누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아 내지를 선, 이거는 카누님의 공격성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내지를 먼저 앞으로 내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라이아보다 확실히 내지가 타다다다다 때리는 게 연타감도 좋고 평타도 빠르기 때문에. 자, 아빠킹 갈 생각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게임 스타일이. 어우, 카노님 이렇게 차크라 많이 소모하는 플레이는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저거는 왜 안 좋냐면은 내지는 나루토나 사스케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냥 쓰다 버리는 카드란 말이죠 애니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줄 도중에 바꿔치기가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나루토나 사스케는 바꿔치기 안 되지만 중간에 그런 쓰레기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걸린다 할지라도 저거는 충분히 아빠킹이 바꿔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저걸 굳이 2연속으로 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쓰레기 캐릭터를. 네, 안타까움이. 자, 이건 갈만합니다. 그렇죠, 이건 가야죠. 자, 좋아요. 자, 공중 좋고요. 잡기. 아, 또 겉 진짜. 오이. 이건 좋아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상대가 바꿔치기 없는 거 정확히 보고 허를 찌르는 카노 좋습니다. 이제 원데미지 그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지 짱짱맨이에요. 역시 알아봤고요. 자, 아빠킹 바꿔치기 두 개 있습니다. 저기서 인수를 왜 도나야죠? 쓰레기를 저거. 자, 잡기. 저 개인적으로 내지 인술은 정말 안 좋다 생각합니다. 서포터로 한번 모를까. 자, 여전히 아빠킹이 바꿔치 관리가 안 돼요. 아빠킹도 지금은 좀 1경기보다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지만 그냥 지금 뭐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밀리면 안 되죠 지금. 자자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카노님은. 아, 따라 들어갈 선택은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지금은. 자, 그렇죠, 차라리 스티거택을 쓰고 있네요 인술보다. 아, 나선아님 또 거리가.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카노 좋아요. 이거 어떻게든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꿔주기 찼거든요. 자, 자부자 뛰어넘어 주고요. 지라이아 나선아 들어가지 않죠 이럴 때. 지금 억지로 그냥 갖다 박아버렸네요 둘이서. 우리가 2분의 1인분이지만 함께하면 1인분이 된다. 좋아요. 네, 자, 그러나 정확히 1인분만 하네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동점이 됐죠. 모든 상황이 똑같아졌습니다. 자, 나선한. 지금은 정말 저진 잘했어요 아빠키님이. 자, 내지로는 정말 잘 뚫어주고 있어요. 아빠기 공중 어택 좋고요. 하코까지 이었고요. 이어진 못했네요. 요새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고수들한테 은근히 인수를 쓰는 경기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아빠킹한테 안 통합니다. 나서나 이런 것들 뭐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좀 드는데요. 자, 나선아 역시나 안 들어가죠. 가득 깨졌고요. 5위에요 2대5 홈런각. 여기서 홈런을 맞으면서 카누님이 엉덩이 찜질을 가면서 2대0까지. 경기를 아빠킹이 가지고 오네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패배 요인은 내지를 너무나 인수를 많이 썼다. 그리고 나선안을 좀 어느 정도 고수들 게임이 이제 고수들이 고수들한테도 쓰더라고요. 계속 인술 플레이를.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우리는 언제나 막잖아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전략이 돼서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빠킹한테 안 통하기 때문에 카누님 어느 정도 안 통하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 해설이 예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좀 카노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중반까진 좋았어요.
후반에 뭐 5위를 맞아줬고 뭐 체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어, 중반까지 정말 팽팽했어요. 중반까지는. 자, 이제 중반까지 팽팽했으니까 이제는 후반까지 잡는 경기 가져가야겠습니다. 어, 아빠킹님 유난히 양악하시네. 무슨 소리야. 카누님이 어딜 봐서 양악 유저야. 이 카누님은 못, 그냥 놔두면은 그냥 어, 양악을 하는 유저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여러분들 편견이 아빠킹은 아빠킹 밑엔 다 안된다 이런 생각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빠킹도 집니다. 어, 많이 줘요. 자, 아빠킹은 폭주 오비토의 마다라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자, 그리고 카노님 나가토의 페인을 골랐습니다. 어, 굉장히 거침없이 경기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아빠킹 좋습니다. 자, 신라천정. 어, 그러나 여기 신라천정이 머리를 맞는 아빠킹. 자, 하지만 뭐 상대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자, 카노님은 지금 여기서 차라리 만상천이냐 이런거 좀 써줘야 돼. 지금 상대 바꿔치기 빼려면. 됐어요. 야, 지금 신라천정과 잡기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둘 다 판정을 받았어요. 카노 나이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더 큰 데미지를 줘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카누가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아빠킹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했죠. 바꿔치기 차누님이 썼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누님 체력만 다른 만큼 어, 진짜 아빠킹한테 갚아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도망가네요. 아, 카운터 좋고요. 카누님 너무 솔직하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자, 가득해주고요. 만장치 빨아주고 때려주고. 그렇죠, 이거죠. 자, 때려주고요. 아, 그러나 옆에서 네, 빨렸네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확실히 진짜 카노도 기회 오면 잘합니다. 이번 경기는 좋은데요. 야, 카운터 타이밍도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면 카노님 카운터가 카운터에 너무 했어가지고 차크라 칸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맞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나가토 먼저 때리면 됩니다. 맞았어요. 야, 아빠킹 역전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이걸 또 공중에서. 와, 지금은 레이저포를 뛰어넘는 플레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죽여야 됩니다 지금 아빠킹을. 체력 차이가 나는 순간 이게 손해. 지금 이게 정말 큰 손해예요. 여기서 좁혀야 돼. 아, 지금 카누가 바꿔주기 없는데요. 엄청 많이 맞겠는데 이거는. 아, 만상천인으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섣부르게 아빠킹이 이길 거라 보기도 애매하고, 카누님이 어, 지금은 좀 희망이 없다라 보기도 좀 애매해요. 아직 그래도 피가 두 줄 남았으니까. 이제 한 줄이지만. 자, 만상천인 바꿔치기 빼주고요. 신라천정. 아, 안다네요 저게. 자, 가득했습니다. 좋습니다. 카누 다 때려주고. 자, 지금 아빠킹 빠져나오면 그냥 다 맞았어야 됐는데 괜히 바꿔치기 쓰는 바람에 지금 카누가 이걸 절대 안 놓치죠. 이거 놓칠만한 선수가 아닌데 이걸.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지금 각성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지하러 와서 아빠킹. 야, 이거 각성하는 척하면 레이저포로 상대 낳고 각성까지. 와, 일석이조의 경기를. 자, 좋고요 카누. 아, 그러나 이걸 카운터로 걷어내는, 다시 한번 걷어내는 아빠킹. 대단합니다. 상대가 각성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줬고요. 자, 이번 카운터는 빗나갔어요. 아빠킹 바꿔치기 다 썼어요. 아빠킹 바꿔치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카누 바꿔치기 관리 이겼습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나가토 갑니다. 나가토. 아, 베인으로 각성 끝났어. 이거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계속 가면 가드가 깨집니다. 자, 마다라로 오는데요. 이게 좋은 선택. 자, 하지만 바꿔치기 찼어요. 아빠킹 만삼천인 빨리 잡고 가드 클래시를 예측하고 점프로 띄워주는 카누 좋았고요. 자, 카누 가드 깨집. 아, 다시 한번 카누 가드 클래시 피해주고요. 그러나 카누는 지금 바꿔치기 없다라는 건 정말 위기예요. 들이대면 안 되죠. 들이대면 안 되죠. 들이대면 가드 깨지죠. 마지막 바꿔치기 쓰면서 빠져나오는 카누. 아, 나가토 먼저 때리면 막아주고 대시. 와, 대시할 때쯤 오비토로 참아는 카운터.
와, 바꿔치기가 없는데도 인간 절대 방어를 보여주는 아빠. 그러나 그걸 뚫어내고 있는 카노 먼저 바꿔치기 차고요. 뒤에서 누수리검 점프로 뒤를 피해냈습니다. 만상천이 빨아주고 바꿔치기 아빠킹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운터로 만상천이를 반격해주는 아빠킹. 다시 한번 카운터 아니 만상천인. 와, 미쳤네요. 경기 바꿔치기 다 썼습니다. 빠져나오는 아빠킹. 이거 수리검 이런거 오비토. 자, 카모이 피해야돼. 저거는 인수를 심는. 자, 야, 여기서 아빠킹이. 와, 역시나. 와, 대단해. 뒤에도 눈이 달렸네요 이 선수. 아, 한번 사고를 정말 크게 내주면서 한 경기 따라갑니다. 와, 정말 대단해. 근데 정말 아빠키님한테도 소름 돋았던 게 바꿔치기 없어요. 분명히 카누가 너무나도 유리한 순간인데도 카운터 몇 번이나 연속으로 치면서 버텨. 오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버텨냈는데, 아, 결국 카누님이 역전해 냈네요. 아, 대단합니다. 한순간에 예전에 그 카누님은, 제가 알던 카누님은 뭔가 극딜로 역전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아, 이런 운영력으로 아빠킹을 한번 이겨주는 경기, 이런 역전의 경기. 아, 오늘 진짜 4강전 왜 이러나요? 아쿠아님이 나오니까 이제 또 카누님이 또, 아, 오늘 MVP 경기는 막 3개씩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아, 대단하네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한 경기 따라왔고요. 자, 방금 경기를 승리했던 카누니부터 먼저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클래시를 일부러 아빠킹이 근데 모아서 후반전에 두 개 썼는데 그거, 그쵸, 그걸 다 피했죠. 자, 카누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21번. 아, 선인 나루토와 지라야. 나루토는 한번 했기 때문에 스킵. 카누니 나루토 한번 했죠. 자, 18번. 저 룰렛의 폭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중복이 많아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복이 많이 나와서. 자, 카노님은 사루토비 아스마.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사루토비는 지금 카노님 스타일에 맞는 카드죠. 특히나 각성 갔을 때 퍼부서 버린다라는 그 진짜 공격성. 딱 진짜 카노 이꼬르 사루토비이기 때문에 2대1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 들고요. 진짜 아빠킹님은 똥손 캐릭터면 안 나오면 됩니다. 20번 누군가요? 아, 미치! 와, 진짜 이거는 룰렛의 신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서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인데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아빠킹은 사소리의 칸쿠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아니, 저번주에도 지금 결승가는 3패를 했는데 아빠킹 여기서 2패하게 생겨서 한 라운 한 명한테. 와, 이거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PS님 경기에서도 만약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가, 하지만 사소리 각성이 남아있습니다. 사소리 각성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걸 정말 버텨내면 정말 대박입니다. 과연 여기서. 근데 카누는 정말 희망적이기 때문에 2대2가 눈에 보입니다. 자, 갑니다. 지금은, 네, 카누님은 아스마를 오히려 전진 배치를 하네요. 자, 아빠킥 바꿔치 관리 안되죠. 인형술사 두개 다 빠졌습니다. 데미지는 주고 있지만 이게 바꿔치기가 많이 안돼요 사실 인형술사가. 자, 다 썼어요 바꿔치기. 자, 아빠킹은 지금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드 깨집니다. 어우, 카운터 좋아요. 와, 지금 서포터까지 온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해서 카운터로 버텨내는. 그렇죠, 캐릭터를 할 줄 모르면 기본기로 버텨내야 돼. 물론 할 줄은 알겠지만 인형 진짜 잘하진 않죠. 자, 계속해서 지금 카도님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이렇게 문을 닫고 사니.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잡기를 한번 걷어내주고요. 이런 플레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인형술사는 딴 것보다 잡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원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맵이 넓어가지고 그나마 인형술사한테 좋네요. 계속해서 뒤로 빠지면서 맵이 좁았으면 뒤도 못 도망가요, 인형술사. 자, 잡기 좋습니다. 잡기야 사철. 자, 사철 하단 판정까지 있기 때문에 카누님 데미지 받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파킹이 사소리를 달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과 캐릭터의 그런 상단 하단 판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PS님보다는 아빠킹이 사소리와 칸크로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카노님은 그냥 사로토비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아스마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요. 지금은 사로토비 쪽을 가는 게 나아요 사실. 지금 오면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원거리 견제 장난해. 그러나 잡혔어. 자,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오이 못 넣었고요. 이것도 잡기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에서 바꿔치기 쓰는 거 정말 아쉬운 거 지금 카누님. 자, 사철 막아주고 가드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상대 방어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습니다 카누님이. 자, 뒤에 서포터 화준 있어요. 그거 보고요. 자, 아바킹 빠져나옵니다. 자, 5위까지? 와, 완벽한 지금 킬각까지 내주면서. 와, 글쎄요,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초반 분위기만 봤을 때도 카누님 나쁘지 않았었는데, 와, 지금도 서포터 기다렸다가 카운터 쳐버려서 사루토비도 지금은 게이지 다 끝나고 캔슬돼버리고 다시 한번 카운터. 와, 지금 이게 정말 뭐냐면은 잡기하고 카운터로 버텨내는, 그러니까 인형술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잘하니까 나루토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캐릭터를 나와도 기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와, 정말 대단하네. 이 선수 정말 잘합니다. 자, 하지만 카누님 방금 경기도 이겨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좀 방심해서 지고 있는 느낌도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카누님은 따라가야 됩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바꿔치기 없는 타이밍 제대로 노렸고요. 그리고 지금 카노님의 바꿔치기 관리가 완벽하게 달라요. 지금 초반 중반은 확실하게 다르고요. 각성도 끊어주면서 상대가 지금 2단 점프를 지금 피해주고 인형 뛰어넘어줘. 이런 플레이 너무나도 좋고요. 사루토비 하둔. 자, 제대로 지금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카노님 다시 한번 각성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바로 아빠킹 지금 다운되기 1보 직전. 자, 카운터 여기서. 아, 잡기 아빠킹. 와, 위기의 순간에 각성? 자, 각성 가려다 화둔 나오니까 그걸 보고 또 옆으로 가서 각성. 지금 이거는 원거리 플레이가 나올 거란 말이죠. 원거리 플레이 나와요. 여기서 맞으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상대는 거의 지금 빠키벌레, 빠키벌레. 체력도 없습니다. 생존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 카노님 데미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 지금. 차라리 각성 끝날 때까지 기다리. 그렇죠. 와, 카노 저 와중에 들어가서 체력 얼마 안 잃고 지금 많이 때렸다는 거는 굉장합니다. 공격성이 있다라는 거죠. 옆에 아빠킹이 있었으면 거의 한 대 쳤을 것 같고요. 자, 화두 때려주면서 공중권. 아, 카운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아빠킹의 바꿔치기 관리가 좋냐? 그렇진 않아요. 사루토비까지 섞어주면서 지금 이 치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 상대 지금 뭐 바꿔치기 없는 모습, 인형 스킵해주고 상당히 집중력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터를 정말 기본기를 쓰고 있어요, 아빠킹. 정말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난리 났어요. 와, 판단 센스. 와, 순간 진짜 허했네요 제가. 와, 대단한데 지금 카누님. 자, 그러나 아빠킹 동요되지 않았어 지금. 문제는 먼저 맞았어요.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지금. 바꿔치기도 먼저 차고요. 인형이 늦게 왔어요. 아빠킹 가득 깨집니다. 막으면 가득. 그러나 잡기로 이거 잡기를 걷어내고 차라리 각성.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킹이 최선의 노력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지어짜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나 카노 상대가 각성갔는데도 아까 전에 죽였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 공격성 어디 가지 않아요. 와, 이걸 또 역전해주면 2연속 MVP 경기 달성해주면 2대2 동점으로 아빠킹을 리그 최초로 2패를 만들어주며 매치 포인트까지 단 한 경기만 이기면 상대를 탈락하게 해줄 수 있는 순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와, 정말 오늘 진짜 1회부터 9회까지 1부 2부 다 돌려봐도 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대이변이고, 아, 진짜 이게 물론 뭐 지금 아빠킹 가서 주캐 골라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패패 승승승 정말 꿈의 스코어란 말이죠 이거는. 와, 진짜 카누가 1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한 경기만, 단 라스트 한 경기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빠킹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경기 주캐 걷어내야 돼. 주캐를 어떻게 해서든, 몰라, 주캐를 쓰든 진짜 이길 수 있는 카드, 뭐 상대의 카드를 예측해서 저격을 하든, 아, 그런 플레이가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양선수 모두께 모두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정말, 야, 이거는 진짜 아쿠아님이 패드를 잡고 지금 덜덜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쿠아님 역전해서 올라갔는데 이거 나 결승전 가서 또 지나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오늘 아쿠아님도 정말 레전드로 올라왔는데 지금 오른쪽은 정말 장난 아니네. 자, 아빠킹은 픽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카누님은 여전히 아직 픽을 하고 있고요. 자, 카드 공개합니다. 아, 카누 폭주 오비터 자체를 말씀드렸었는데 폭주 오비터를 골라주고요. 마다라를 꼈습니다 서포터로. 자, 미나토 나오네요. 자, 빠나토 나옵니다. 빠나토 아빠킹의 미나토. 지금 나가토를 쓰지만 사실 나가토보다는 정말 미나토를 너무나도 무섭게,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나토는 정말 무섭게 지금 페이크였던 거죠. 나가토는 가드 클래식 써주면서 5위 연계까지 지려요. 와, 이거까지 역전해낼 수 있을까 지금 카노님. 지금 지금 완전히 완벽한 지금 주캐예요 지금. 자, 그러나 카노 신라 천적이 당하지 않았고요. 화두.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잘 걷어냈어요. 자, 하지만 카노님 DC민 항상 좋았던 선수고요. 그리고 오비토로 지금 뭐 해볼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진 거에 운영해서 진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부터라도 좀 재정비하면은 충분히 이게 4라운드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누도 자, 공중 좋고요. 아빠킹. 자, 반격기 써봤는데 당하지 않았어요. 자, 아빠킹 좋습니다. 상대 바꿔치 없다라는 걸 알고, 아, 경직 버그까지 더해줬어 지금은. 자, 근데 카누님 이거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달아버렸는데요. 자, 지금 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진짜 금빛 성광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아빠킹. 와, 지금 뭐 오비토로도 뭐 안됩니다 진짜. 너무나 강한 경기를 지금 보여주면서 원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카노님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좀 전혀 지금 이제는 좀 이제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초반에 크게 당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카노님이. 그렇죠, 이제는 좀 정신 차렸어요 카노님이. 아, 그러나 체력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고요. 3경기와 4경기 때 보여줬던 경기를 다시 이끌고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 공주. 자, 그래도 지금은 카누님 상대 방어력 내려가한테 먹여주면 어떻게든 극딜을 넣어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전 가고요. 이제 미나토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비토로 견제주고요. 아, 지금 마다라로 지금 이어받았어야 됐는데 따라 들어갑니다. 카누 따라 들어갈 때 카운터 안 맞게 조심. 아, 역시나 압박기 정말 잘하네요. 와, 정말 말하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경기를. 다시 한번 카운터. 때릴 때 다 때리고 분리할 때 카운터 치면 되지. 와, 진짜 말로만 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와, 오비토를 고른 상 오비토의 카누를 폭주 오비토를 지금 고른 카누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 자체가, 아, 카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가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와, 완벽하게 지금 다른 조합은 모르겠으나 미나토와 이 나가토 조합만큼은 완벽하네요. 아, 마무리가 그 될 것 같은데요. 자, 아파키 그래도 바꿔치기 없고요. 자, 카누님. 아, 여기서 아, 완벽한 왕의 기한을 알리며 말 그대로 킹 3대2로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이 한 경기로 진짜 앞에 있었던 경기들 카누니 너무나도 잘했지만, 아, 이 한 경기의 그 주캐 하나로서 진짜 모든 힘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 사스가 킹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너무나 잘해줬고요. 아, 그리고 카누님은 좀 아쉽게 됐네요. 만약에 아파킹이 미나토라는 카드를 이미 미나토 나가토는 카드를 소모를 하고 그 상태에서 5경기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5경기의 주캐를 만나버리면 사실상 카누 입장에서도 조금 넘기 힘들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카누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카누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2대0으로 질 수 있는 경기를, 그리고 누구도 2연속의 패배를 안겨주지 못했었는데 오늘 아빠킹 저번주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저번주는 한 경기씩 지면서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4강전에서 2패를 하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며 결승전에 그래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함은 여전합니다. 자, 저번주 제9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결승전 누구랑 했습니까? 아쿠아님과 아빠킹님이 했습니다. 결국 3대1로 아빠킹님 쓰러뜨렸거든요. 자, 다시 한번 리벤지 오늘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양 선수 모두 다 할 말이 많아요. 그 할 말은 경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쿠아님과 아빠키님 펼치는 제10회 나루토 마이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죠.